짠. 지난 알리세일 때 구매했었던 이 썬루라는 회사의 카본 필라멘트가 도착한 지 꽤 됐는데 좀 바빠서 개봉을 못 해보고 있다가 이제 좀 써보려고 합니다. 썬루라는 회사는 좀 국내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국내 약간 정발, 약간 그 협력업체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직접 한지 모르겠지만 정식 발매를 해서 PLA 필라멘트, 뭐 기타 필라멘트 등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 사실 이 썬 제품이 국내에서 워낙 유명하고 글로벌 쪽으로 많은 사용자가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썬루가 이 썬보단 조금 가격대 성능비가 괜찮아서 저도 한번 써보고 만족스러움을 좀 많이 사용해 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일반 PLA는 아니고 일반 PLA도 구매했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왔고요. 이건 카본 파이버 블랙입니다. 카본 파이버 블랙 같은 경우는 그냥 카본 성분이 들어가 있는 PLA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보면 카본 파이버 메탈 커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카본이 들어가면 이거 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건 좀 저렴한 편인데 뭐 사실은 이 저렴한 이유도 그냥 썬루라서 저렴한 게 아니고 카본이 들어간 성분의 PLA도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 정확한 뭐 물성치랑 정보를 알 수는 없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카본 소재가 들어가면 좀 비싼데 요거는 조금 저렴한 성능을 갖고 있어서 한번 어떤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써보고 뭐 괜찮으면 계속 좀 사용도 해보고 좀 추천도 해보고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보는 거니까 일단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크리얼리티 K1 고속 프린터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캘리브레이션들을 진행하고 한번 테스트 출력을 해본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밀봉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 썬루 필라멘트는 처음 사보는데 이거 필라멘트 안에 이거 되어 있는 거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꼬임 방지를 위해서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탱글링 꼬이지 말라고 이렇게 잘 해놨네요. 이거 일단은 이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카본 성분 필라멘트는 처음 써보는데 약간 이거 매트한 재질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뱀부의 출력물들을 보면서 워낙 결과물이 좋아서 뭐 뱀부 프린터 자체가 워낙 월등하게 성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필라멘트 빨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카본이란 소재로 출력한 것들이 유난히 결과물이 좋아 보여서 이 카본 필라멘트를 좀 구매를 해보게 되었어요. 이건 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차피 넣어줘야 되니까 사선으로 좀 잘라보면 짠! 꼬이면 안 되니까 놔두고 잘린 걸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쓱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 매트한 느낌이 있죠. 네, 매트한 느낌이 있고 뭔가에 섞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뭐 튼튼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장점이 있는지 출력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보고 테스트 출력을 좀 해보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본 필라멘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노즐을 좀 변경해 볼 건데요. 원래 기본으로 우리 K1에 들어있던 노즐 말고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고속 프린팅을 위한 이게 뭐라고 부르더라? 합금 뭐 이게 뭐 구리 합금 노즐인가 뭐 그렇게 부를 텐데 얘가 열전도율이 높아서 고속 출력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다 보니까 이게 뭔가 탄 자국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강철 노즐로 바꿔줬는데 이번에 출력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 탄성 그 카본 필라멘트 자체가 출력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0.6mm로 좀 바꿔주면서 출력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원래 껴서 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약간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 출력을 좀 하는데 이게 0.6 노즐을 세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좀 성공한다면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크레일리티 기본 슬라이서에서 0.6 노즐 자체 세팅을 제공하지 않아요. 0.4 노즐만 있고 0.6 노즐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일단 한 몇 주 동안 틈틈이 좀 해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0.6 노즐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0.4 노즐 요거를 사용해 주려고 합니다. 이 강화 노즐 쓰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본 노즐이나 아니면 이런 고속 노즐 썼을 때는 이 고속 그 카본 필라멘트 안에 들어있는 이
탄소 알갱이? 약간 알갱이들이 노즐 깎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 처리가 되어 있는 노즐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요걸 써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 분해를 해주고 껴줘야 되는데 일단 요거 앞에 있는 펜 요걸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고무, 이 고무를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구 중에서 이렇게 두 개 있는 공구가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이 공구를 이용해서 니프라 부르라? 이름은 모르겠는데 요걸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 어느 정도 껴주는 거는 이 손으로 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해하고 교체하는 거는 크레오리티 공식 유튜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고, 일단은 온도를 올리고 내부에 있는 필라멘트를 잘 제거해주고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껴지고 그 다음에 요 공구와 이걸 이용해서 꽉 껴준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즐이 잘 교체가 돼서 이렇게 필라멘트가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카본 성분이 들어간 필라멘트다 보니까 일반 필라멘트에 비해서 좀 더 까칠까칠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안에 좀 카본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약간 이거 무광 재질 같으면서도 약간 일반 PLA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캘리브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그 카본 소재가 들어간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경우 높은 건 300도 막 이상에서 또 출력을 해야 한다는 저는 상식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카본 필라멘트를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 K1은 아무래도 챔버 형태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좀 잘 보존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평범한 온도에서 출력이 잘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220도 정도죠. 220도 정도인데, 자 이걸 또 집중해서 보면 220도 정도인데,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 220도에서 200도까지인데 온도가 낮을수록 퀄리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거미줄도 적어 보이고. 근데 대신에 이게 재밌는 게 또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얘가 좀 탄성이 있어요. 탄성이. 이게 좀 뭐랄까 좀 딱딱하지가 않다 그래야 되나? 좀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이게 220도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되게 튼튼한데 200도에 뽑았을 때는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약간 이게 좀 휘어서 200도까지는 아니고 220도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또 이제 고속 출력할 때는 아무래도 온도가 좀 높은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220도로 저는 설정을 하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구매를 사용하고 있는 썬루 필라멘트 기준이고요. 근데 220도에서 200도 사이 정도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플로우는 설정해봤을 때 100에서 한 105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PA를 출력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PA 값은 한 요 정도, 가운데 정도, 한, 저는 그래서 한 15mm? 1.5cm 정도, 1.5 정도, 요 정도 되겠죠? 한 2, 3cm까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0.03에서 0.04 정도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여서, 요보다 올라가면 좀 심해지고, 한 요 정도 안전하게, 한 1.5cm, 2cm 정도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0.04, 기본 설정이 0.04죠?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3 정도로 맞춰줬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무광 구조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면이 상당히 잘 나오죠. 물론 진동 패턴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VFA 이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건 아닌데 확실히 일반 필라멘트에 비해서는 이런 무광 소재의 필라멘트가 그런 진동 패턴을 좀 적게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대 볼륨 스피드 출력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15부터 시작해서 30까지 시작했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30까지 해주더라도 압출 불량이 발생하지 않죠. 자세히 보면 약간 패턴이 좀 아쉽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이 카본 필라멘트로도 꽤 고속 출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30으로 지금 맞춰주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히려 이 낮을 때 보니까 진동 패턴도 많이 보이는 이슈도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히려 이 최대 볼륨 스피드를 좀 올려주는 게 오히려 퀄리티 좋은 것 같고, 제일 좋을 때는 24, 25 정도인 것 같아요. 기본 설정 24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빨리 뽑게 해서 최대 볼륨 스피드는 30까지 맞춰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K1의 사실 고질병인 이 VFA 이슈, 그 진동 패턴에 대한 출력 좀 저하, 이 보면은 이 저속일 때 이게 50에서 한 100 정도 사이일 때 아예 또 저속일 때 그런 이슈는 적은데 이런 진동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추하기로는 아마 이 벨트 패턴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또 약간 일정 구간 이게 아마 XYZ 축의 모양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진동 패턴이 안 나오는 부분은 한 요 정도, 150에서 200 정도 사이 정도가 되고, 이게 또 속도가 300까지거든요, 이게 지금.
0부터 300까지 해서 한 150, 200 정도가 요 정도가 되겠죠? 150, 200 정도가?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이상에서 이런 압출 불량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한 150 정도, 150 정도가 그래도 제일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150에서 한 100 사이? 150, 200 정도? 100 사이라면 또 이런 진동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에서 적정한 값을 맞춰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 여기도 이 진동 패턴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나마 제일 적은 부분이 요 부분인 것 같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저는 200 정도로 맞춰줘서 출력하는 게 가장 이 카본, 썬루 카본 필라멘트에서 가장 이쁘게 출력해서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벤치 배 테스트들을 쭉쭉 뽑아왔습니다. 주르륜.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죠. 짠, 짠, 짠. 좀 다양하게 뽑아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본 노말로 뽑은 겁니다. 기본 노말로.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 생각했는데, 가운데 좀 약간 처짐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봤을 땐 괜찮지만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Z축 이 약간 출력 이슈들이 있죠. 요거는 K1의 고질병에서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순수 프로파일로 뽑은 0.25입니다. 0.25. 이건 19분 정도 걸렸고요. 약간의 고속 설정이죠. 그 순수 프로파일을 설정했다는 것은 결국 그냥 Z축의 속도 변화를 좀 맞춰줬다. 근데 얘는 그래도 이제 오버행을 그냥 살려주고 쓰고 있습니다. 아예 오버행 수치 없애면 훨씬 더 이쁘게 나오는데 제가 그냥 범용적으로 썼을 때는 오버행을 좀 살려주는 게 그래도 범용적으로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나름 고속 설정. 0.3mm, 0.3mm 기준으로 해서 고속 설정에서 이런 약간 경사면을 좀 안 이쁘게 나오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괜찮죠? 얘는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얘 고속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고출력, 좀 고성능으로 좀 뽑고 싶을 때, 0.15 사이즈로 뽑았을 때인데, 이게 처음에 튜닝을 좀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 순수 설정에서 단순히 고속 설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0.16으로 레이어 바꿨을 때는, 이런 Z축 이슈가 좀 생기는데 요걸 조금 더 튜닝해서 값들을 좀 스무스하게 줬을 때는 요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퀄리티를 좋게 뽑을 때는 요걸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카본 필라멘트로 쓰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괜찮죠?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 요 정도 뽑아주면 이건 좀 밴보에 비빌만 하지 않나. 제가 사실 이 카본 이 필라멘트를 써야겠다 생각했던 게 저 영상을 많이 보거나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K1의 퀄리티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기준이 밴부다 보니까 밴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밴부도 이 카본이나 무광 필라멘트일 때 훨씬 유난히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힌트를 얻고 아, 이 결국 K1은 설정을 했다는 전자에서는 결국 필라멘트 빨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가정이었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오, 네. 근데 이건 0.16이라서 이걸로 매번 뽑기 좀 힘들고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설정으로 타협을 할 것 같아요. 0.25. 0.25도 나쁘지 않죠? 네, 속도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0.25로 해서 많이 뽑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25로 해서 약간 좀 더 얘가 산업 디자인스러운 것들을 몇 개 뽑아왔어요. 짠. 아, 이거 진짜 저는 상당히 너무 잘 나와서 놀랐습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0.25로 하다 보니까 이런 곡률에 있어서 오차 좀 나고 그 다음에 윗면을 제가 플로우를 한 105 정도 늘려줬더니 조금 과출력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과출력을 안 해주면 약간 좀 흐물흐물해진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카본 섬유, 카본 필라멘트다 보니까 이게 PAC, 뭐 PA 뭐 뭐더라 그래갖고 비싼 카본은 아니고 좀 저렴한 카본이긴 한데 일반 PLA에서 훨씬 좀 튼튼한 것 같긴 해요. 물론 이 정도 두께가 잘 부러지진 않긴 한데 뭐 이거 힘을 좀 부러지긴 부러집니다. 근데 이 정도로 확실히 일반 PLA에서 좀 튼튼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제가 보고 진짜 감동 먹었어요. 아, 너무 잘 나왔다. 이게 0.25거든요. 0.16도 0.15도 아니고 16도 아니고 0.25인데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자르르. 아, 너무 잘 나온다. 지금 뽑은 데이터들은 다 프린터블에서 툴스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와, 이 정도면 K1은 쓸만하다. K1을 결국 출력을 좀 괜찮게 품질 좋게 쓰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이 카본 섬유의 소재 PLA를 써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한 걸로 봐서는 네, 이 정도면 사실 제품 디자인에서 프로타입에서 K1을 쓸만하죠. 그래서 K1의 재발견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다. 이야,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게 또 좀 더 제가 만든 순수 설정에서 좀 굿 설정 이상 했으면 훨씬 잘 나올 텐데
이건 또 시간 있을 때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짠. 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카본 섬유를, 카본 소재를 쓰면은 튼튼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구로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뽑아봤습니다.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프린터 그래서. 야, 이것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놀랐어요. 이거를 사실 출력할 때 놀랬던 게, 여기 서포터가 너무 잘 나와요. 오, 서포터가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조립하기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다만 아이오닝 설정을 좀 잘못해서 이게 좀 이쁘게 안 나왔는데, 이건 좀 세부 설정을 만져보면서 원하는 값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아이오닝 설정이랑 그다음 요 밑면은 또 패턴이 있는 PEI 텍스처 배드를 썼는데, 그런 것도 잘 이용했으면은 네, 상당히 마감을 안 하고도 어느 정도 꽤 상품성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나왔죠? 네, 약간 요거가 좀 과하고 요것도 또 과하, 요런 문제점을 잡아놓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도 카본 섬유이기 때문에 꽤 튼튼하거든요. 엄청 튼튼하기보다는 쓸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고 풀어갖고 요거를 껴준 다음에 조여주고 이게 됩니다. 네, 물론 이건 좀 엄청 약한 가로 되긴 되는 거지만 되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어느 정도까지 튼튼할 것이냐, 물론 지금 이 데이터들은 내부 체온을 크게 높여준 게 아니고 8%나 10%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튼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체온을 한 50%까지 올려본 데이터를 하나 따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짠. 근데 잘 부러지진 않습니다. 부러지긴 부러지더라도 이렇게 또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내부 체온을 한 105%까지 올렸는데 내부 체온을 한 100 이하로 하면 또 말랑말랑해집니다. 이게 또 말랑말랑해지면 이런 우리가 경도성이라고 해야 되나, 경도성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거든요. 요게 사실 그냥 부러져갖고 제가 본드 잘 붙여놓은 거에 더 잘 부러지긴 하는데, 이 경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탄성을 좀 늘려주면 결국 강도는 좀 세질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면 경도는 상당히 세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걸로 해도 이렇게 엄청 힘을 줘야 부러져요. 그리고 결합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온도를 좀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플로우 자체를 줄여서 약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면 이것도 더 튼튼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일반 PLA보다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일반 PLA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우리가 이게 뭐 카본 소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튼튼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게 ABS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 제가 ABS 출력을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대로는 테스트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반 PLA를 출력해서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카본 뭐 섬유라고 해야 되나, 카본 소재가 들어간 게 조금은 더 튼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K1의 퀄리티를 어떻게 하면은 올릴 수 있을 거에 대해 그래서 예전에 수많은 삽질을 하다가 얻었던 과정 중에 결과를 드디어 얻은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